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쌀쌀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한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성년의 날인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두 자릿수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구름에 햇빛이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6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걱정 좀 덜으셨을 텐데요. 오늘 역시 좋은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다의 물결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 19도, 포항 18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석가탄 신일인 내일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수요일 오전에는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권오준 회장이 중도 사퇴한 포스코의 차기 회장으로 여러 인물이 오르내리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정권의 적폐 인물은 회장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이 나와 회장 인선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차기회장 후보는 포스코 전현직 고위 임원 6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가운데 차기회장 후보로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비롯해 박기홍 포스코 에너지 사장 등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전직 중에서는 황은연, 김진일, 김준식 전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들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과거 부실 경영의 책임자는 선임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현재 언급되는 후보 대부분이 정준양과 권오준 회장 시절 포스코의 정경유착과 부실 경영에 연루된 인사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포스코를 망친 내부 적폐 세력이 또다시 포스코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비리 적폐와의 정리 결별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겠나요? 그리고 비리 적폐와 관련 있는 분들은 그 수렁에서 그리고 그 패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포스코의 내부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과 외부 인사를 통한 독립 경영의 필요성은 권 회장 사퇴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자기 포스코 회장은 가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무엇보다 내부 순혈주의에 치우친 간행에서 벗어나. 포스코 차기 회장은 사회 이사 5 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의 자격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 기대감이 반영된 인물이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군부대나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는 내일부터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 장애로 움직이기 힘들거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 등은 오는 26일까지 주민등록주민센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청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는 교호 순번제가 적용돼 선거구에 따라 순번이 다르게 표기됩니다.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한 선거구에서 투표 용지에 첫 번째 배정된 후보가 다음 선거구에서는 세 번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를 하나의 순서로 할 경우 앞쪽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인데 교호 순번제도 선거구에 따라 유권자 수가 다르다는 문제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경주 양동마을에선 어제 전통 성년식이 치러졌습니다. 가스 쓰고 빈혈을 꼽는 예법과 형식은 어른이 된다는 일의 소중한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되새기게 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의 한 고택입니다. 올해 만 스무 살이 되는 남학생들이 전통 예법에 따른 성년식인 관례를 치릅니다. 유관과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동안 어른의 도리와 복을 기원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린 뜻을 버리고 순리에 따라 너희들의 덕을 이루어 오래도록 밝혀 지켜 간다면 빛나는 복이 가득할 것이다. 술을 배우는 초례상을 받고 어른이 되면 이름을 대신할 또 다른 호칭인 자를 내려받는 것으로 성년식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성인식을 하니까 제가 진짜로 성인이 됐다는 느낌이 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고 제 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성의 성년식인 계례는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는 별도의 의식이 인상적입니다. 고택과 한복의 아름다운 선과 멋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관혼상제의 예 가운데서도 관례를 맨 앞에 둘 만큼. 어른이 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살이 되는 시점에 내 어른이구나. 그리고 부모는 아, 내 아이가 이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관례와 계례는 조선 고종 때 단발령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으며 양동마을에서는 지난 2010년 사라진 전통 성년식을 되살려 9년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연분과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표준 시스템 기술을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 수면 사용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양 태양광 설비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년 동안 하향 조정됐던 오징어 체납기 어선의 집어등 밝기가 상향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체납기 업계와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석한 오징어 체납기 집어등 광역 상향 조정 협의회를 열어 광역 상향 조정과 주업 금지 구역 설정 금어기 확대 등을 협의했습니다. 어빈들은 구체적인 집어등 밝기 수치 등은 해안수산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징어 체납기 어선의 집어등 광역 기준은 2008년 면세우 가격이 오르면서 어빈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춰졌으나 높여달라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정동극장이 선보여온 경주 브랜드 공연 네 번째 이야기가 막을 올립니다. 에밀레종 설화를 각색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김정진 아나우서가 소개합니다. 신명나는 전통선율과 화려한 볼거리, 정동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의 네 번째 모티브는 에밀레종 설화입니다. 비극적인 탄생설화를 간직한 해공왕과 가상의 여인 에밀레의 애절한 사랑을 성덕대왕 신종설화에 녹여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몸을 바치는 그런 영혼이 맑은 인물이기 때문에 꾸미지 않고 더해지지 않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주를 대표하는 공연 문화로 출발한 정동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은 지금까지 30만 가까이 관객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극찬을 받았던 미소 신국의 땅 신라 제작진들이 다시 뭉쳐 기대를 더합니다. 가장 신라스럽고 경주스럽고, 이런 데다 포인트를 많이 줬고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또 특히 한국인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선덕여왕과 화랑, 실크로 등처럼 경주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온 정동극장. 석구람과 월정교, 불국사를 배경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이번 공연이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경주시립합창단 가정의 달 특별 음악회를 경주 예술회전당 원화홀에서 만날 수 있고 배정옥 작가의 연꽃 이야기가 경주 갤러리 라우에서 민경희 작가의 도예전이 포항 명작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정진이었습니다. 최근 울진에서 천연 기념물인 사냥이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로드킬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2,100여 건의 로드킬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가 5, 6월에 집중됐고 밤 12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야생동물 사고는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주행 중 동물을 발견하면 경적을 울리고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상향 등은 켜지 말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 직원은 5 4명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보안 업무나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같은 일이 업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산직을 제외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산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어, 문재대통령 말씀하시는 그 전산직 중도 상시 지업무규직을다 이렇게 저희장해 왔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고객센터 직원들이 여느 공공기관과 다르게 자기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모두 고도의 전문 인력은 제외할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기관에 따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정규직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달리 해석되는 셈입니다. 전환과정에 노동자 대표가 대화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방향 정도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관마다 입맛에 따라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면서 가능한 비정규직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취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영농철에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계속돼 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린모는 일교차가 클때 모마름병과 뜸모 현상을 막기 위해 환기와 보온 관리를 해주고 벼 줄무늬 잎마름병을 막기 위해 모내기하는 날에멸구 살충제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보리 등 맹류는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양파와 마늘, 고추 등 노지 채소도 약재 살포와 배수로 정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구미와 증평에서 발생한 복지 사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긴급 예산 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우선 지역 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이 확인되면 긴급 복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발견되면 즉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도변에 들어선 봉화 로컬푸드가 개장 2년 만에 월 매출액이 2억 원에 근접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매장 운영에 나선 농가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가격 관리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370평이 넘는 매장 안이 농산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상치, 오이, 쑥가 참외, 수박 등 제철에 나는 채소, 과일에다 잡곡, 한약재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모두 봉화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것들입니다. 싱싱하고 좀 여기 시골에서 농사 재배를 했으니까 깨끗하고 완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순대로 많이 구해가 가요 한 번씩 올 때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뭐니 뭐니 해도 봄철 나물입니다. 매대의 나물을 진열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 나갑니다. 고추잎, 나물 하고 구갱이 나물 물건이 싱싱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자주 들려요.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계획했던.

농가들이 매일 아침 농산물을 수확해 가격표를 붙이고 매장에 진열하며 안 팔린 것은 그날그날 회수의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다만 매장을 농가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더욱 엄격한 품질과 가격 관리에 나서면서 고객들로부터 한층 높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날인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경북동의 안전 지역이 두 자릿수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구름에 햇빛이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6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걱정 좀 덜으셨을 텐데요. 오늘 역시 좋은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다의 물결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 19도, 포항 18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석가탄 신일인 내일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수요일 오전에는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